네, 오늘 13일, 8월 13일이고요. 하필 요일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물론 뭐 그런 징크스 같은 거 뭐 아무 의미 없는 거겠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네. 근데 하여튼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이렇게 빠졌을지, 또 어떤 업종들에서 특히 더 많이 빠지고 어떤 업종들이 좀 괜찮았는지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유한타증권에서 네. 실전 투자 대회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3프로 리그. 네. 저도 한번 네, 들어가는 거 아시죠? 아, 네, 파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일단 정리부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예, 13일에 금요일이고요.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런 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출근할 때 좀 긴장하고 출근을 좀 하고요. 네. 이게 하락 같을 경우를 저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좀 느낌이 좀 오는데 제가 항상 오늘 직원들이랑도 한 얘기인데 하락은 저희도 최소한 100번 이상은 겪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맞을 때마다 많이 아파요. 항상 겪는 네. 건데 왜 이렇게 아프냐라고 얘기를 좀 했었고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거래소가 3171포인트에 끝났는데 37포인트 빠져서 끝난 거거든요. 근데 장중에 52포인트, 53포인트까지 빠졌다가 네. 그나마 좀 오른 거예요, 그게. 코스닥 같은 경우도 1040포인트에 끝났는데 네. 13포인트 마이너스고요. 1.2% 정도 마이너스인데 네. 이것도 코스닥도 거의 2%까지 빠지다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밑으로서 올라오는 폭이 조금 아쉬웠던 하루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장이 빠질 것 같을 경우에 이제 항상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약속이 2시. 그래서 오늘 좀 늦었어요. 2시 반 정도에 좀 올랐는데 네. 그러더라고요. 오르는데 그 폭이 너무 미미했습니다. 예, 미미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있었으면 근데 미미한 것도 짧게 올라오더라도 선물 같은 경우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 조금 더 종목들이 팔딱팔딱 움직이면서 이제 주도주를 찾아갈 텐데 네. 그런 모습이 아니고 굉장히 더디게 올라왔고 더디게 올라올 때 그나마 빨리 올라온 종목을 제가 쭉 분봉으로 살펴봤더니 네. 그나마 가장 강했던 종목이 크래프톤. 크래프톤. 예, 크래프톤이 굉장히 강하게 빠르게 올라왔고요. 종가 기준으로 7% 이상 올라오면서 끝났고 뭐 아침에도 얘기를 하시던데 뭐 저기 목표가에 대한 부분 이런 신규 레포트가 나온 것도 있는데 막상 보면은 그 프로그램 수급이 좀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수급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면은 저희 그 최창희 부부장님께서 몇 번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제 특례 편입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좀 기대감이 있지 않나라는 네. 부분으로 조금 추측을 할 수는 있겠고요. 일단 오늘 시장을 바라봤을 때 수급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지겨운데 솔직히 이게 외국인들이 오늘 더 팔아서 2조 6천억 팔았습니다. 오늘. 2조 6천억 네. 하루에? 네, 하루에. 야, 진짜 많이 팔았네요. 예. 뭐 삼성전자? 삼성전자 2조 3천억 팔았습니다. 아, 전자만. 전자만 2조 3천이요? 예. 네. 와, 많이 팔았네요. 그 예전이랑 시장을 바라볼 때 좀 다르게 느껴져요. 예전 같은 경우는 골고루 팔았거든요. 장이 네, 많이 네. 무너졌을 때.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번 1, 2주 같은 경우는 살 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집중, 팔 네. 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집중이에요. 그러면은 그 외국인들 투자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패시브 수급이 어느 정도 가미가 되어 있긴 하겠지만 코리아 자체를 때린다는 느낌보다는 반도체에 대한 변동성을 즐긴다라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으로 전 개인적으로 좀 추측은 좀 하고 있는 중이고 변동성을 즐긴다고요? 그러니까는 빠졌을 때 샀다가 올랐을 때 팔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네. 좀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좀 매매를 하는 외국인들이 같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올랐을 때도 아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오히려 변동성에 오히려 네. 외국인들이 닥치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저기 공매도 물량도 좀 있으니까는 네.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정확한 금액으로 추정할 수는 없긴 없지만 아. 네.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쪽 자체가 그리고 매매를 하다 보면은 솔직히 요즘 그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금액이 항상 조 단위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중에 한 6, 7천억 팔았으면 네. 많이 팔았다 했거든요.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도 1조 이상 팔았으면 아 다음날 반등이 나왔겠구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팔면 거의 1조니까는요. 그래서 굉장히 큰 수급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추측을 하는 중이고요. 네네.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장을 시작을 하고 오늘 장의 포인트는 솔직히 전 하이닉스로 좀 봤습니다. 하이닉스요? 예, 삼성전자 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갑자기 크게 부러지면서 외국인들이 크게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의 특징상
한 번에 매수를 매도를 하고 있는 장중에 돌리는 경우는 저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종가까지 거의 계속 때렸기 때문에.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수급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좀 더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와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 소부장 섹터라든지 기타 IT 전반으로 온기가 퍼지겠다라는 부분으로 혼자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그 어제 같은 경우가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그 모건스탠리가 매도 보고서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근데 모건스탠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작년인가요? 그 셀트리온 매도 보고서 반토막짜리 내면서 그때 셀트리온이 크게 빠졌고 좀 우리가 좋아하는 그 개인 투자자분들 봤을 때는 모건스탠리 조금 못됐어요 좀. 못됐어요 좀. 네. 이게 꼭 해볼만 할 때 이제 그 주가를 좀 부러뜨리는 매도 보고가 나왔고 그때 셀트리온 네. 매도 리포트는 결과가 어떻게 됐었죠? 그때 거의 저점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하루 이틀 정도는 빠졌다가 저점 뒤로 강하게 올라왔고요. 아, 그래요? 우리 그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보면 이제 셀 리포트 잘 안 내잖아요. 예, 잘 안 내는데 외국계 리포트는 셀 리포트가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말도 안 되게. 네. 그런 이유가 외국계 그 클라이언트 중에는 그냥 뮤추얼 펀드 그 자산 운용사만 있는 게 아니라 헤지 펀드도 있거든요. 헤지 펀드들이 자기네들 중요한 이제 고객이 헤지 펀드인데 네. 셀트리온이 됐든 공매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공매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 헤지 펀드들을 위한 리포트를 내줘요. 아, 네. 자기네 클라이언트들을 위한? 위해서. 그러면 그 리포트를 보고 와 뭐야 여기서 반토막이나 더 떨어져야 돼 하고 이제 매도가 나오면 그 헤지펀드 클라이언트한테는 좋은 리포트를 내주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런 리포트가 나오고 매도가 나오면 거기서 이제 공매도 때렸던 포지션을 이제 환매를 하는 네, 그런 식이 그런 게 실제로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매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매수 리포트를 내주는 거나 예, 그 뭐 비슷한 개념인 거죠. 예. 그래요? 그래서 뭐 오늘 삼성전자 리포트가 꼭 그 공매도 세력을 위한 그런 리포트였다라고는 그건 아닌데요. 그런 식으로 외국계 리포트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그대로 믿을 예,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업종이 꺾였다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요럴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외국계 증권사의 수급을 좀 보지 않습니까? 네. 하이닉스 째려봤거든요. 근데 9시 2분 정도에 모건에서 34만 주가 매도가 꽉 나오더라고요. 매도? 매도가. 그래서 지행 합일인가? 솔직히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언행일치. 네. 네. 9시 24분 제가 분봉으로 봤어요. 24분에 모건에서 갑자기 16만 주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에? 34만 주를 때렸다가 9시 반 정도에 물론 증권사마다 제 추정치가 좀 다르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고 그러면 그러니까 하이닉스 가격 같은 경우가 10만 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오후에 장이 반등하기 전에 하이닉스 갑자기 꽝 플러스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날 때 보니까는 모건스탠리가 이제 16만 주 매수로 들어와서 오늘 어쨌든 모건스탠리는 순매수로 좀 끝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고객은 없거든요. 저는 제 클라이언트는 올 매수 포지션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 고객들을 위해서는 빨리 올라야지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좀 약간의 그 저도 이제 올라야 되는 그 색안경이죠 어떻게 보면. 색안경을 끼고 쳐다봤을 때 같은 경우는 좀 미웠다. 근데 결국은 좀 오후에는 좀 매수로 좀 들어와서 한번 이제 순매수가 큰 물량이 한 번에 들어오고 계속 이제 종가까지 매수 다다다다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종가에도 한 2만 주 이상 들어오면서 끝났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 수급 외국계 수급 같은 경우는 물론 오늘 맥커리는 하루 종일 좀 때렸고요. 그래서 그 모건 같은 경우는 좀 아침에 매도하다가 오후에는 좀 매수로 끝난 것 같은 일단 그 저희가 HTS 보면 외국계 증권사를 추정치가 나오잖아요. 그 기준으로는 조금 봐서 좀 개인적으로는 얘도 왜 그러나 좀 생각을 좀 하긴 했었었고요. 일단 어찌됐든 하이닉스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1,000원 정도 플러스로 1% 플러스로 끝나긴 했어요. 네네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3% 이상 빠지긴 했지만은 기존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는 오늘 빠졌으면 8거래 연속 음봉이고요. 근데 오늘 음봉을
7일 거래 연속 음봉에서 마무리를 졌다라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 네. 기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음봉이 마무리 짓고 양봉이 나온 상황에서는 빨리 되돌려야지 이 추세가 하락 추세가 상승추세 복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은 쉬니까 다음 주 화요일 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네. 다른 종목들도 다 같이 빠졌어요. 특히 소부장 쪽도 빠졌고 빠졌는데 일단 우리가 저기 항상 이제 파운드리 종목 얘기할 때 DB하이텍 종목 있잖아요. DB하이텍 종목이 아침에 플러스로 시작했다라고 저도 방송 봤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아침에 이제 그 기사상의 내용 뭐냐면은 그 동부그룹이 매각을 하겠다라는 거였고 DB하이텍을 매각하겠다는 거였고 그 전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일부를 매각에 이용하겠다는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는 거 아니냐? 저도 솔직히 그 기사만을 봤을 때는 저희도 이제 아는 게 없으니까 네. 진짜 하는 거 너무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해서 장중에 한 4, 5%씩 강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장이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부인 공시가 나오면서 종가 기준 3% 이상 빠지면서 끝났거든요. 근데 요즘 왜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최근에 이런 공시들이 이런 그 추출성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휴재 같은 기업 같은 경우도 그 보톡스 업체지 않습니까? 네. 뭐 처음에 어디에 팔린다 그랬다가 어디 팔린다 계속 내용이 바뀌면서 막상 추측성 기사가 나오면은 다음날 회사에서 공시하면 그렇지 않았다. 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장중에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질문을 받는데 이런 기사 봤는데 오르고 있는데 들어갈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증권사 직원이고 그러니까는 먼저 들은 거 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솔직히 제가 들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정에 대한 부분은 네. 대부분 우리는 공시로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공시를 통해서 보면은 늦었다라고 판단을 여태까지 했었기 때문에 기사상 추측성 기사가 나오면은 거기서 빨리 내가 매수를 들어가야지. 관리자인 박 차장 같은 경우는 증권사 직원이니까 미리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항상 제대로 대답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냐면은 장 자체가 지금처럼 일주일 동안 이렇게 굉장히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장이 좋을 때는 내가 종목이 플러스라서 다른 종목을 덤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장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빨리 손실을 메꾸려고 혹은 어떤 행위를 하려고 이런 쪽이 좀 더 손이 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 기사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빨간불이 쫙 들어오는데 아 이거 아니면 어떡하냐. 사실은 어제 오후에도 그런 기사가 좀 작은 신문으로 나오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 방송 갔다가 돌아오는데 고객이 전화가 와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지금 들어갈까 말까. 네. 그러니까는 그러시지 말고 우리 공시 보고 우린 정확한 투자 하시는 게 어떠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장의 특성상 지금 워낙 시장이 지금 반도체 쪽도 어렵고 다른 쪽도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으로 추측성 기사라든지 뭐 뇌각이 되면 좋겠죠. 다행히 그 오르긴 하겠는데 확인을 하지 않는 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가 공부하거나 이런 거에 굉장히 좀 독이 될 수 있으니까는 오늘 기회를 통해서 조금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거기 이제 뭐 언론사에서 이제 단독으로 냈던 기사군요. 네, 그렇죠? 네. 아직도 안 내리고 있네. 그러니까 그게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스킴이 있는지는 저는 확인은 잘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이제 주식을 하고 이제 그런 현상을 보고 항상 주가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항상 기억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기사를 보고 전화와서 물어보고 답변한 거 치고 제대로 된 답변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찍기도 아니고 맞춘 적이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네. 뭐 그게 저기 항상 이제 당장 드리는 말씀인데 네.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일수록 정도를 타자라는 부분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네. 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 네. 오늘 장을 보면서 느낀 점 같은 경우는 아침 같은 경우는 2차전지 혼자 싸우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2차전지 플러스 났는데 네. 그나마 최근에 우리를 힘들어했었던 배터리 셀업체 3사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이 LG화학 두 회사가 올랐어요. 그나마 2.6% 정도씩 올라온 상황이고 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오늘 신고가입니다. 삼성 SDI가 신고가 났어요? 네, 오늘 봉합으로 끝나긴 했지만 저기 차트를 보니까 올라서 끝났기 때문에 네. 신고가 수준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이제 내용은 다 들으셨으니까는 이제 분할에 대한 부분이 어떤지 확인하시기로 하고요. 일단은 배터리 회사 그 셀업체들이 좀 올랐기 때문에 그나마 기존에 우리 갖고 있었던 분들은 조금 마음이 놓이지 않았냐 하는데 그 최근에 핵심은 그 배터리 그 셀업체가 아니고 이제 소재 쪽이지 않습니까? 근데 소재 쪽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빠진 종목은 동화기업이 한 5% 정도 빠지고
나무 신소재가 3% 정도인데 최근에 올라온 폭이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 이 정도 하락은 거의 조정으로 좀 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시장의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그 선물은 반등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보기엔 3전이 안 오르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과거에 빠졌다 올라올 때 나름의 저희 시장에서의 그 바닥의 공식 같은 경우는 큰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빠졌다가 돌리면서 시장이 같이 돌아왔는데 삼성전자가 워낙 밑으로 했다 옆으로 비비는 바람에 바람에 선물은 좀 올라오려고 트라이를 하더라도 이쪽으로 힘이 안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들이 좀 웬만한 종목들이 돌릴라 하더라도 못 돌리더라고요. 오후에 3시 정도에. 그게 좀 안타까웠던 상황이고 아마도 그런 수급 자체가 저는 그러니까 크래프톤이라든지 네. 카카오뱅크 같은 쪽으로 조금 쏠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대금 같은 경우가 아직 줄질 않았어요. 오늘도 20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이쪽 거래대금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제 시장의 좀 중심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오늘 뭐 거래대금 가장 많았던 종목이 하이닉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이닉스로 무수한 투자자들이 이제 사타 팔았다를 했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종목들도 갔었다는 얘기니까는 네. 시장이 좀 그렇게 어렵거나 좀 한쪽으로 쏠리거나 그런 것보다는 다음 주에 좀 이제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한국 시장 끝난 거 아니죠? 끝나면 안 됩니다. 아니 그 시장 끝난 거 아니냐는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그럴 건 아니겠죠. 자 그리고 또 오늘 장 중에 또 어떤 종목들 좀 눈여겨보셨습니까? 제가 전문님을 뵙고 이제 항상 이제 하는 생각이 이거예요. 그 이렇게 후달리는 장에서 신고가를 쓴 종목들을 항상 저도 보려고 하지만 그 전화가 오늘 또 많이 왔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도 힘들어요, 솔직히. 그러면은 못 찾고 집에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을 하면 또 그때 레포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스터디하고 왜 올랐는지 파악하고 추세 더 갈까 안 갈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도 매일 하는 입장에서도 놓치는 경우가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후달리는 장에서도 신고가를 쓴 종목을 좀 추려볼까 하는데 거래소 기준에서만 좀 추려봤고요. 네. 아까 삼성 SDI 좀 말씀을 드렸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여전히 신고가를 쓰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FNF. 네, FNF 엄청 강하더라고요. 엄청 강합니다. 네. FNF. 네. 네. 그 뭐 하는 회사예요? 의류 관련주. 의류. 네, 네. 아. 그리고 MLB 있잖아요. 그 아, MLB 모자. 야구, 네. 옷 이런 게 이제 네. 지금 중국에 제가 알기로는 매장이 200개가 깔렸다던가. 예. 네. 상당히 중국 우리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 들어오면 또 제일 많이 들리는 곳이 네. MLB 매장 가서 옷 사고 모자 사고. 네. 아, 그거 하는 회사가 이제 FNF. 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온 섹터가 의류 쪽이 좀 섹터가 반등이 나왔는데 네. 뭐 신세계라든지 아니 신세계 아니고 JS 코퍼레이션이라든지 뭐 영업무역, 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이런 중소형 회사들도 좀 반등이 나온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물론 추세적으로 아직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이 좀 올라 그 신고가를 쓰고 있는 중이고 한솔케미칼이라는 회사. 아 예. 예. 한솔케미칼이 우리가 저기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과산화수소라 그래 첨가제 소재 쪽을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뉴스 보시면은 그 2차전지 응급제 실리콘 응급제 같이 합작해서 만든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실적 모멘텀을 좀 더 붙어서 가는 중이고 솔직히 한솔케미칼 작년에 매매하셨던 분들은 진짜로 답답해 힘든 주식이었습니다. 네. 올라가면 빠지고 올라가면 빠지고 그런데 네. 2차전지라는 뭔가 모멘텀이 붙어서 신고가를 강하게 쓰고 있는 중이고 네. 그 다음에가 테이펙스라는 회사. 테이펙스가 2000년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2000년에 테이프, 저렴 테이프. 네네네. 그 오늘 신고가를 처음 썼거든요. 그리고 신세계 INC라는 회사. 신세계 네. 그룹의 그 IT라든지 시스템 네. 통합 담당 SI 회사인데 오늘 어제 레포트를 보니까는 그게 붙었어요. 그 2차전지 그 어디죠? 그 충전소 진출하겠다. 아, 2차전지 충전소. 네, 전기차 충전소 진출하 이런 레포트가 나오면서 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SDI 같은 종목들을 빼더라도 오늘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생소했었던 종목들이 신고가 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한 번은 어느 정도는 그 사업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거나 음흠.
앞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쪽에 쓴 것 같거든요. 물론 제가 뭐 투자자 입장에서 너무 끼워 맞춘 거 아니냐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쪽들이 신고에 쓰고 있으니까 일단은 아직은 2차 전지 쪽이 조금 더 주도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좀 추측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이럴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3일 쉬지 않습니까? 좀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도 소팅 하셔가지고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바라보면은 아까 그 말씀드린 뭐 응급제 모멘텀 혹은 충전소 모멘텀 이런 것들이 언제 실적으로 매출이 꽂히는 시기가 충분히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시기가 오히려 실적으로 애드되는 순간이 진짜로 빨리 주가가 움직이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같이 좀 가미해서 공부를 해보신다면은 일단 3일 쉬는 동안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네. 연휴가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예. 쉬지 말고. 네네. 네. 자 그리고 뭐 실적 발표 시즌에 뭐 2분기 실적 관련해서 제출 마감일이 17일이에요? 네. 이게 항상 이제 한 분기가 마감을 하고요. 네. 이제 2분기가 마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고 이제 분기, 그러니까 반기죠. 반기가 마감하는 시점인데 일단 제가 그 아침에 그 매년 12월 달에 회사에 달력을 만들잖아요. 네. 만들면은 저한테 주잖아요. 그럼 탁상 달력에 2월, 5월, 8월, 11월 달에 위에 써놓는 게 있습니다. 실적 시즌 조심하자로 항상 써놔요. 2월, 5월, 8월, 11월. 2분기 같은 경우는 네. 7월 초에 삼성전자 발표를 시작해서 시가총액 큰 대형주들이 발표를 하면서 네. 시장이 적응을 하고요. 8월 초부터 지나면서 소위 중소형 회사라든지 그 기타 발표하는 회사들이 쏟아져 실적이 나오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는 어제 기준으로 우리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한 기업이 정체 상장사의 15%밖에 아직은 안 되네요. 어제 오후까지 기준으로. 440개 업체라고 합니다.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까지 마감이냐면 네. 다음 주 화요일 17일까지 원래 16일까지 마감인데 그 저기 다음 주 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니까는 네. 그때까지 마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제가 오다가 제가 알고 있는 기업 혹은 관중인 기업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적 발표 시즌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소위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 마감을 와서 항상 드렸었던 몇몇 종목들 OCI가 실적 발표가 잘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서 강하게 올랐습니다. 네. 하고 그 다음부터 은봉 시작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웬만한 종목들이 그랬고 근데 제가 지난번에가 와가지고 의료 관련주 아니 그 의료 기기 관련주 실적 발표 어닝 서프 나오니까 신고가를 20%씩 썼습니다. 네. 이 공통점을 발견하실 할 필요가 있는데 소위 시장에서 알고 있었던 주도주라든지 되는 업종에 서프라이즈 나오면 강하게 쏘는 거고 소위 비주도주라든지 지금 약간은 경기 회복이라든지 좀 멀었다 시장에 관심이 덜한 업종 같은 경우는 잘 나오더라도 일단은 매도가 나오면서 그날이 고점인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혹자들은 개인 투자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워낙 코리아 시장이 선반영이 강한 시장이라고 미리 땡겼기 때문에 발표하면은 웬가나 어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깨진다. 그게 모멘텀 소멸일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을 애널리스트 자료를 잘 봐야 된다라고 해서 잘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웬만한 투자자들이 내가 투자 한 달 이상 투자한 종목 같은 경우는 적어도 실적 발표는 보고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보고 팔면 늦었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보기 전에 팔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전날이든. 근데 그건 뭐 솔직히 이제 그러면 이제 댓글이 아니고 이제 댓글상 이제 단타 쳐야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게 깨지는 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지금 시간으로 5% 이상 깨진 종목들이 꽤 있어요 지금. 예. 그 실적 보고 그러는 거예요? 실적 보고 3시 반 이후에 지금 발표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시간을 깨지는 꽤 돼요. 그러면은 지금 연휴 앞두고 했는데 종가 6시에 딱 보면 이제 7-8% 깨져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시작할 때 이미 6% 이상 깨져지자 그래요. 그럼 연휴 끝나고 종목을 봤는데 기분이 나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 종목들이 아니고 여기서 간당간당한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팍 부러져요. 그냥 대응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네. 웬만한 분들이 정프로님도 방송하다 보면 아침에 대응을 못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근데 아침에 가장 큰 약점이에요. 예. 가끔 그 맨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아침 7시 반부터 9시 한 반까지 계속 이걸 하다 보니까 네. 아침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데 저는 정말
너무 불리한 마치 저는 진짜 두 손 묶고 복싱하는 느낌입니다. 그렇네요. 예, 여러분과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시장과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이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요. 다음 분기 때 11월 달에 또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린 또 이유도 17일까지 끝나게 되면은 저는 이게 경험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 특히 15일 전후까지 장이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 경험적으로. 근데 그때 뉴스라든지 내용은 다 다르죠. 그리고 꼭 끝나고 나오고 한 하루 이틀 지나면은 또 장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또.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건 뭐 그건 제 경험이기 때문에 확실할 수는 없지는 하지만은 다 저 17일 이후에 시즌 같은 경우는 새로운 어닝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는 시즌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시즌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실적 이슈가 부러지는 것들이 굉장히 적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이슈가 꺾일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왜냐면 이미 3분기 아직 이제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지금 내 종목 잘 간수하고 실적 발표 잘 확인하고 그 이후에는 뭐 3분기는 4분기 내년 시즌에 적합한 종목을 이 시즌 통해서 좀 소팅하신다면은 네. 오히려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방금 이제 기업 실적 발표가 네네네. 분기 끝나면 분기 말 기준으로 45일 이내에 실적을 발표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6월 달간. 말 기준이면 7월이고 8월이니까 8월 15일까지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15일이 공휴일이고 이러면 네. 이제 17일인데 여기서 이제 지금 장 끝나고 왜 하필 그 전에 발표를 안 하고 왜 지금 발표할까 하는 기업들 보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주주들이 좀 화낼 것 같아. 예. 그럼 솔직히 미루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면 언제 발표하는 게 좋겠어요? 오늘 장이 끝나고 3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럴 때. 예, 지금 발표하면 한 3일 동안 좀 까먹겠지. 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오늘 실적이 장 끝나고 나오는 기업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장중에 발표하면 그 IR 팀 불납니다. 불나거든요. 예, 전화 폭주하고. 너 찾아간다 이런 분들도 있고.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이 좀 있군요. 네, 그래서 실적도 발표가 예정돼 있던 기업이 대기업들이 네. 뭐 8월 9일 발표하는데 당겨서 발표하는 경우에는 좀 뭔가 자신감이 있는 거죠. 우리 이렇게 잘했으니까 좀 봐줘 하면서. 아주 일찍 나오는 친구들이 대체로 좀 괜찮겠군요 성적들이. 네. 그럼 지금까지 안 하고 미룬 친구들은 대체로 조금 의심해봐도 크게 틀리진 않겠네요, 그죠? 꼭 그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아닌데 제가 이제 네. 저도 이제 그 고객들이 꼭 이제 힘든 회사들 저보고 통화해달라 하세요. 네, 그럼 네, 이제 네. 전화를 해요. 하면은. 반 정도는 거의 전화가 잘 안 됩니다. 그날은 왜냐면 전화해서 물어봐 달라고 하는 거 자체가 일단 화가 나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주주만 화가 나 있는 게 다른 분들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이미 전화가 많이 간 상황이고. 근데 꼭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큰 회사는 아니고 그래도 중소형 회사일수록 회계와 IR을 같이 하는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담당자분이 회계도 하고 IR 행사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엄청 바빠요. 엄청 바빠서 언제 합니까 물어보면은 저희 마감에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도 저 실적 좋은 경우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꼭 안 좋은 건 아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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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유, 이 실적 발표 시즌이 대체로 이제 그 기간이 끝나고 분기가 끝나고 45일 안에. 네. 그러니까 이제 한계니까 대체로 이제 뭐 일찍 하고 싶은 데들은 일찍 하지만 이제 요때쯤 한 달 반 지나서 마무리하는 경우도 적지가 않다. 네. 네. 뭐 실적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차장님 말씀 다 하셨죠? 네. 오늘 네. 가지고 오셨네요. 그러면 그 하이닉스가 오늘 이렇게까지 바로 얼마 전에 이제 고점이 15만 500원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어제 이제 종가가 이제 10만 500원이었었나요? 뭐 그렇게 마이너스 이제 33%가 빠졌어요. 그 이유는 모건 스탠리의 그런 리포트.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디램이 꺾일 수 있다. 그 꺾이면 이제 실적에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실적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모든 주식을 차트 아무리 쳐다보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오고 실적으로 이제 풀어가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하이닉스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침에 이제 회의 때 한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하이닉스가 가장 최근에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실적이 가장 많이 나왔던 해가 차장님 2018년이었잖아요. 18년, 네. 2018년도에 20조가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네. 예. 그러면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20조가 나왔던 해에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한테도 제가 물어볼게요. 그 해 하이닉스가 얼마 올랐을까요? 주가가? 네. 정프롬이 한 2018년에? 네. 사상 최대 이익 20조가 나왔어요. 아...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자, 15% 올랐습니다. 네. 주가가 생각보다는 많이 못 올랐을 거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네. 15%. 네. 하이닉스 2018년도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기회를 드릴게요. 마이너스 20% 났어요. 자, 그리고 2019년도에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네. 18년도에 20조가 났는데 네.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얼마 나오냐면요. 2조 7천억으로 20조에서 2조 7천억으로 마이너스 87%가 감소해요. 마이너스 87%가 감소하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에 마이너스 87%가 감소했는데 하이닉스 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때 30% 올랐네. 그때 55% 올랐어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래서 주가라는 거랑 실적과 경기, 저는 이제 가끔씩 보면 경기를 보고 주식시장을 예측하다가 크게 낭패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경제에 비해서 주가는 선행하는 선행지표예요. 근데 경제 현상을 보고 주가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 보면 주가의 속성을 모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반도체는 정확하게 사이클 기업인데 이 반도체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그 주가의 속성을 아셔야 돼요. 네네. 그 여기서 우리가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와, 실적이 이렇게 어메이징하게 나오니까 주가가 플러스 30% 40%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20% 나오고, 정작 주가가 실적이 마이너스 87%가 깨졌는데 주가는 55% 오르고, 이게 주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예측대로 4분기에 둔화돼도 저는 괜찮아요. 둔화돼도. 네, 둔화돼도 괜찮아요. 그리고 10년 동안 하이닉스 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거는 2015년하고 2018년하고 밖에 없어요. 그리고 올해 2021년도에 지금 마이너스가 이제 나고 있는 건데 설사 둔화되고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 한 해 마이너스 한 20% 정도 뭐 이렇게 빠질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15만 500원을 갔던 주가가 10만 원이 깨지는 상황에서, 또 여기서 이제 또 하나만 네네. 중요한 게 항상 우리가 진입 장벽을 봐야 되거든요. 예. 여기서 와, 그 뭐 최근에도 고정 거래 가격이랑 뭐 괜찮았잖아요. 수출 동향 보면 반도체가 제일 좋아요. 네. 제일 좋으면 야, 이렇게 반도체 거죠 하면서 이놈 저놈 막 이제 반도체 하겠다고 막 달려들어서 공급 경쟁자가 확 늘어나면 그러면 이게 예측 불허예요. 예측. 근데 이게 과점화돼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과점화돼 있는 시장이면 이 과점화돼 있는 넘버 원, 투, 쓰리가 가격 조절을 한다는 네. 거죠. 아, 삼성하이,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뭐, 마이크론 뭐 이런 데가? 네, 과거에는 요즘 치킨게임 이런 말 안 나오죠. 네. 2011년도에 하이닉스가 망하면서 SK텔레콤으로 인수가 되고요. 2010년도에 엘피다가 망했었어요. 네네. 그때만 하더라도 치킨게임 한다는 얘기. 삼성전자가, 그죠? 매일 들었습니다. 가격을 네. 후려치면서 네. 경쟁자도 죽여버리려고 네. 이미 이제 평정이 돼 있는 시장이에요. 그런 시장이라면 어떤 뭐 해가지고 이익이 박살나면서 기업이 혹시 망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에 주가만큼 주가는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약간 이제 좀 힌트가 됐으면 하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엘피다 정말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이 정도로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